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100만 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며 판매 점유율 4위에 올랐습니다.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는 현대차 기아가 지난해 101만 8,563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21.1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차 기아가 유럽에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며 역대 세 번째입니다. 유럽 시장 점유율도 전년 대비 1.7%포인트 오른 8.7%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했습니다. 2020년 점유율 4위를 기록했던 BMW그룹은 7.3%의 점유율로 현대차 기아보다 한 단계 낮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